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요, 콘솔 게임기라든지 아니면 PC 없이 게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또 주변 기기가 필요한데 일단 주변 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레이저 키시 V2라는 제품입니다. 패키징에 있는 사진만 보면 마치 뭐 스팀덱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요즘 유행하는 포터블 게임기처럼 보이는데 제품을 보면 게임기가 아닙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뭐 간단한 설명서가 있고 스티커, 그쵸, 스티커가 빠지면 서운하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USB-C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대충 어떤 구조인지는 아시겠죠? 요렇게 벌려서 스마트폰을 놓고 이렇게 조여서 연결하는 겁니다.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게 뭐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나면 이거는 단순하게 컨트롤러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안드로이드 버전이고요. 여기 아이폰용인데 저는 사실 아이폰용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단자가 다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콘솔 게임기 없이 PC 없이 게임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키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굳이 키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컨트롤러가 있어야지 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불편해요. 지포스 나우를 사용을 해서 스마트폰 가지고도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을 하면 이제 뭐 제품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키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앱을 설치하라 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용 어플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키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굳이 키시가 아니어도 이런 식의 컨트롤러면 뭐 그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전용 어플을 쓰면 뭐 화면은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건 아마 이제 그 모바일용 게임 같은 거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모바일용 게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지포스 나우를 통해서 PC용 게임을 요걸로 하는 거니까요. 지포스 나우에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전에 미리 좀 해놨는데 사펑 2077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은 지포스 나우를 통해서 일단은 그 사펑을 구동시킨 모습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도 상당히 괜찮고 보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게임을 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작감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마치 요거랑 요렇게 양쪽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해서 우리가 컨트롤러를 쓰듯이 요렇게 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콘솔 게임기가 없고 PC가 없더라도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조작이 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컨트롤러가 필요한 겁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지포스 나우를 통해서 이제
콘솔이라든지 PC 없이도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 이런 주변 기기가 있으면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게임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지금 이 영상 시청하는 분들이 PC로 가지고 계실 거고 아마 스팀에서 또 게임 구매가 좀 많이 하실 텐데 생각보다 이거를 몰라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스팀 리모트 플레이입니다. 스팀 링크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PC와 연동을 해놓으면 이렇게 자 저는 스파이더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그냥 쓰기에는 좀 불편함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제 하시려고 하면은 이런 컨트롤러가 있으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막 콘솔 게임기가 없어도 PC가 없어도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에서도 이제 이런 컨트롤러가 있으면 조금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리모트 플레이를 제공하고 있는 건요. 엑스박스 콘솔 게임기를 갖고 계시면 엑스박스 콘솔 게임기에서도 이런 리모트 플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플레이하는데 다양하게 조금 더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뭐 이런 주변 기기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많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좀 프리하게 갔나? 너무 좀 가볍게 갔나요? 어쨌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스파이더맨